어머, 렌! 잠깐 구경 좀 하고 가요. 아, 앨리스!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. 제가 이벤트로 하나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 주세요. 상점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상점 아이콘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. 에텔라가 운영하는 소원 상점에 선물을 준비해뒀어요. 소원 상점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영웅 소원 버튼을 터치하면 영웅들을 소환할 수 있답니다. 평소라면 루비를 대가를 받을 테지만 이번만은 무료예요. 대신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셔야 해요. 구매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제가 준비한 선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조신한 격투가 칭찬이군요.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소원 상점으로 복귀한답니다. 홈 버튼을 터치하면 상점에서 나갈 수 있답니다. 앞으로 저희 상점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잘못했다는 거야. 렌, 오랜만이네요. 어? 당신은 성녀회 무슨 일이지? 파괴의 힘을 정화했다는 소녀.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벌써 소문이 다 퍼졌나 보네? 주교님께 보고드리기 전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. 세상을 위한 이로운 힘인지. 당연히 이롭지. 파괴석 오염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데.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속단할 순 없습니다. 안 돼. 지금 피네에겐 안정이 필요해. 지켜보겠습니다. 피네를 잘 지켜줘야겠어. 용맹한 전사가 왔다. 적당히 해라. 나 지금 기분 최악이거든. 즐거워하네.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. 아, 같이 놀까? 위험해. 뭐라고? 아까 본 파괴석보다 훨씬 더 큰 게 다가오고 있어! 너 설마 파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야? 설마... 수도 한복판에서... 아니야! 무슨... 오염된 마무리 오고 있을지도 몰라. 케이드는? 그 녀석 또 근육이나 불리고 있겠지? 불러올게! 전 단장님께 보고할게요! 피네, 자세하게 얘기를... 어디 갔지?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. 일단 경비대에 알리고 피네를 찾아야겠어. 경비대장! 오염된 마물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. 뭐라고? 네가 직접 본 거냐? 그건 아니지만.
오염된 괴물을 건드렸다더니 드디어 미친 건가? 썩 꺼져! 안 그래도 너희 용병놈들이 설친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! 뭐야? 엄청난데? 우린 상대가 안 되겠어요. 일단 물러나요. 그래, 지금은 사람들 대피가 우선이니까. 피네, 대체 어디 간 걸까? 너무 걱정 마요. 방장이 없었으니까 먼저 도망쳤을 거예요. 무사해야 할 텐데. 우리가 막을 테니 빨리 도망가요. 여기야! 이 길로 쭉 가면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어. 용병들, 나를 따르라! 아! 나 아일린, 이 창으로 모두를 위해 싸우겠다! 내가 막고 있을 테니 시민들과 함께 대피해라! 싫어! 나도 같이 싸울 거예요! 렌, 이곳이 아니다. 너의 전장은 저 너머에 있어. 가라, 내 따라.
명령에 따라 먼저 후퇴합니다. 화가 나. 레온, 단장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요? 아니,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더 강했다면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. 우린 무사해야 돼요, 엄마. 이런,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. 저쪽에 또! 구하자! 한 명이라도 더! 고맙네, 정말. 여기요! 어서 뛰어요! 성문이 무너졌어! 어떡하지? 일단 저 사람들부터! 내 손을 잡아요! 자, 착하지? 이대로 끝장인가? 언제나 희망을 버려서는 끝까지 발버둥 치지 않는 금세 흡니다. 식어버리거든! 멈춰! 이 살인마! 대단한 용기야. 하지만 그에 비해 실력은 형편없네. 굴복하지 않아! 슬슬 질문해. 이제 그만. 세인! 많이 변했구나. 결국 악마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거냐? 아니, 이게 내 본 모습인걸.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. 내 빨리 와! 하게 석을 잃은 세븐 나이츠. 엄마! 형편없네. 엄마! 안돼! 도움 말이야! 가야돼! 내 창을 들고 최후의 엄마! 세븐 나이츠 루이드를 찾아가라.
엄마. 바다,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. 왜 나를 돕는 거야? 넌 가장 중요한 존재니까. 그럼 행운을 빌게. 잠깐,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? 그럼 가르쳐줘. 긴 여행 끝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. 그럼. 레니 걱정이군. 엄마. 렌, 이제 그만 일어나라. 단장님도 네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다. 너 때문이야. 네가 날 강제로 끌고 오지만 않았어도. 렌, 그렇게도 단장님의 뜻을 모르겠단 말이냐? 이 사람들을 봐. 이들에겐 우리가 필요하다. 엄마. 쟁이다! 야만족이 오고 있다! 뭐하고 있는 거냐? 어서 싸우러 가란 말이야! 렌, 혼자선 위험해. 이어서 팀 편성을 터치하면 여기서는 현재 팀에 편성되어 있는 영웅을 확인할 수 있지. 여기서 함께 전장에 나가고 싶은 영웅을 선택하면 된다. 영웅을 배치하고 싶은 슬롯을 선택하면, 자동 편성을 선택하면 전투력 순으로 팀을 편성했으면 다음은 진영을 설정할 차례다. 진영, 이곳에서 원하는 진영을 선택할 수 있다. 여기서는 진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체크할 수 있지. 어머, 아이템 좀 바꾸셔야겠다. 잠깐 구경 좀 하고 가요. 도감에서는 지금까지 수집한 영웅과 장비, 앞으로 수집할 수 있는 영웅, 장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. 먼저 영웅을 터치해봐. 각 화면의 위를 보면 해당 도감의 현재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어. 도감 진행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서 영웅을 선택하면 된대. 제작에서는 장비만이 아니라 장신구나 재료도 만들 수 있다고 해. 우선 무기를 하나 선택해봐. 선택한 무기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. 여러 개의 재료를 제작하고 싶다면 제작 왼쪽에 수량 조절 버튼으로 개수를 조절한 다음 제작 버튼을 터치하면 돼.
어이, 렌! 이제 정신 좀 차린 거냐? 시끄러. 어서 가기나 해. 인간들이다! 죽여! 와, 꽤 많은데? 헤이든, 누가 더 많이 잡나 대기할까? 죽여라, 루키! 우리가 실수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! 참, 너나 잘하시니? 야만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분명 주변에 놈들의 소굴이 있을 거다. 일단 이놈들을 처치하고 나서 경비대장과 상의해봐야겠어. 잠깐, 이것 좀 봐. 이놈들도 제법 쓸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. 다행이에요. 갑자기 오느라 장비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. 야, 대장! 안심해! 야만족은 이 루키님이 다 처리했다고! 하지만 놈들이 꽤 많았던 걸 보면 주변에 거점이 있을 겁니다. 이런 한심한 놈들!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피신시키다니!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! 그렇게 걱정되면 경비대도 정찰을 좀 돕는 게 어때요? 경비대는 야영지의 피난민을 지켜야 한단 말이다. 그럼 우린 근처를 정찰할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편히 쉬기나 하시죠. 채, 밥맛 없는 자식. 루키, 그만 툴툴대고 정찰 갈 준비나 해라. 렌, 도와주세요. 어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.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. 어서 가보자. 렌, 나도 갈래. 그래, 피네. 다신 널 혼자 두지 않을게. 대신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꼭 붙어 다녀야 돼? 저 아이가 바로 그... 렌, 저도 같이 갈게요. 제가 여러분의 부상을 치료해드릴 수 있어요. 응, 성녀회의 사제라면 큰 도움이 될 거야. 용병 단원을 영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. 그 다음 영웅을 터치하세요. 여기서 영웅을 영입할 수 있어요. 단 10개의 영혼석이 필요하답니다. 보유한 영혼석이 충분하다면 영입 버튼이 활성화된답니다. 버튼을 터치하면 영입이 진행되죠. 엘레나님의 가오가 함께 하기를.
엘레나의 빛이여, 우리를 인도하소서. 엘레나의 빛이여, 우리를 인도하소서. 이 화면은 스토리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웅들을 편성해주는 화면이에요. 팀 변경 버튼을 터치하면 간편하게 팀 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요. 진행 버튼을 터치하면 설정된 팀 구성으로 팀이 변경된답니다. 왜 그래? 괜찮은 거야?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. 설마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? 아마 그런 것 같아. 목소리가 들려. 목소리가 말했어. 앞으로 이런 비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. 귀환이라면 여기로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대. 그런데 말이야, 경비대도 이따위로 구는데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? 넌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? 각자 살 길은 알아서 찾는 게 어떤가 하는 거지. 우린 단장님 말씀대로 루디나 찾으러 가자고. 루키, 지금 중요한 건 루디를 찾는 게 아니야.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라고. 괜찮니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빠랑 먹을 걸 찾고 있었는데 야만인들이 나타났어요. 아빠가 절 살리려고 야만인들을 유인해서 데려갔어요. 내가 꼭 구해올게. 울지 말고 기다려줘. 아이까지 아빠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. 꼭 구해내겠어. 차,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꼴이라니. 자식아, 그게 할 소리예요? 저게 왜 이래?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. 너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거라고. 누군가가 있다! 멈춰라! 착한 인간! 감히 우리 땅에 침입하다니! 죽인다!
이럴 수가. 너무 늦었어요. 젠장. 조금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. 구하지 못했어. 또 구하지 못했어. 미안해. 우리가 한 발 늦었어. 아빠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아빠.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. 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. 내 정신 차려. 단장님이 없는 지금 우릴 이끌어야 하는 건 너다. 너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. 아니 난 그게 아니라. 여러분,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일단 아이를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죠. 메인 메뉴의 귀환을 터치하면 핀의 차원석을 사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 확인을 터치하면 차원석이 사용되어 귀환 전에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. 당신의 운명이 공격을 하잖아. 까불지 말고 내 뒤로 와라, 루키. 여기에요. 살려주세요. 저기 봐, 사람들이 갇혀 있어. 이봐, 여기 친구들. 우리부터 좀 꺼내주지 그래. 저력은 위험해진다!
정말 고마워. 너희들 아니었으면 여기서 얼어 죽었을 거야. 이렇게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다니 너무 무모하잖아.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어쩔 수 없었어. 그렇게 설안을 헤매다가 놈들한테 잡혔지 뭐야.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탈출했겠지만 그랬다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겠어? 잠깐, 설원을 돌아봤다면 혹시 야만족의 소굴을 본 적 있어? 짐작 가는 데가 있긴 하지. 보답하는 셈치고 안내할 테니 따라오라고.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. 놈들의 족장은 엄청나게 강한 놈 같았어. 특이한 놈이지. 우리의 힘을 쓰는 것 같았다고. 그래서 이 무식한 놈들이 불화살을 쏘는 거였군. 좋았어! 그놈은 내가 찜했다! 모자란 놈, 내 뜻이나 말하라. 여기부터 야만족 소굴이야. 조심하라고. 인간이다! 모자리 죽여라! 죽는 건 니놈들이다! 얘들아! 이건 좀 찌릿할 거다! 얘를 잡아! 실력 최대 전개! 어려 보여주겠다!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이건 좀 찌릿할거라! 이렇게 일일이 싸워선 답이 없어. 일단 여길 빠져나가자고. 알겠어. 일단 후퇴하자.